거기 살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성격을 분석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 원조선 문명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단기 4355년 개천절 날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 하늘 바로 아래, 하늘의 선택을 받은 이 땅. 여기에 몰려든 우리 조상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정체성과 자의식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군 진영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데요. 제가 산에 있거나 바다 한가운데서 항해하거나 그리고 유라샤 횡단할 때도 언제나 제 가슴속에 있는 분은 바로 단군입니다. 왜? 무슨 우리 민족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보와는 무관하게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강의는 몇 가지 책을 토대로 하는데요.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 그리고 단군 신화 또 다른 해석, 유라샤 세계 이해 활용, 이세 가지 책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조선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죠. 모든 존재물들은 본능적으로 그 뿌리, 근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게 오리진이죠. 특히 인간은 다른 존재물과 달리 사회적 존재이고요. 그리고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체성 뿌리에 대한 인식이 강합니다. 한 개체라든가 집안의 가계라든가 국가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심지어는 시간이라든가 공간에 관해서도 그 근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신학 용어인데요. 옛날 옛날 옛적에 이거 단순한 용어 아닙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처럼 하늘의 뜻과 직결됐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공간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백두산 또는 그 전에 태백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모든 존재물들은 특히 모든 집단들은 바로 주변에 있는 집단들과 협조관계, 호혜관계도 유지하지만 그리고 본능적으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충돌의 위협도 감수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부를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도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존재 의미죠.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우리 집단은 왜 존재했는가? 왜 우리 한민족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약 4천 년 정도를 하나의 역사적 공동체로 존재해왔는가? 이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조선은 우리 정체성, 바로 출발하는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를 잠깐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세우는 민족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의 네이션을 일본이 민족이라는 조어로서 만드는 바람에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의 민족과 우리 민족과 그리고 일본이 사용하는 민족의 개념이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후진타오 정부 이전과 이후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민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을까? 당연히 기본 요소는 몇 가지로 지적될 수가 있는데 다만 순서라든가 비중이라든가 또는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기본적인 건 그래요. 언어, 혈연, 지역, 경제, 그리고 역사적 공동.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언어를 가장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혈연을 둡니다. 북한은 앞에다가 핏줄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로서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점점 과학이 발달되는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생물학의 의미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민족 구성의 제1 근본 요소를 생물학적 의미에 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종족 개념과 가까운 것이죠.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단일 민족임에 분명하지만 다양한 종족, 다양한 혈족들이 모여서 역사적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의 시기에, 이를테면 고조선의 건국 시기, 아니면 그 직후, 이런 시기에는 이미 역사적 공동체로서 완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단일 민족, 역사적 공동체로서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조선 문명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족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예멕족부터 해서 다양한 종족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좀더 낮은 단계 부족도 있고요. 더 낮은 단계 시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 고조선 문명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들을 보면은요, 시대, 지역, 그리고 기록하는 주체에 따라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이에요. 사실은 복잡해서 정확하거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는 힘든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상적으로 평가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의 정체성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은 확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학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실체를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조선 또는 원조선 문명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주민들이겠죠. 주민들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성격을 분석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말한 고조선, 원조선 문명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7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거든요. 물론 남북국 시대입니다만은 적어도 삼국 통일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남쪽에서 그 후에 탄생한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은 거의 하나가 되고 있어요. 종족적으로, 공간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경험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직결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발해국이 멸망한 다음에 만주에 있었던 기타 종족들, 우리와 직접 관련된 종족들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종족들이 그들은 전부 다 제 용어에 따르면 원조선 문명권의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역사의 무대에서 사실은 멀어지거나 아주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아, 그들은 정말 우리의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관련성을 파악할 때는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고요. 보통 흔히 말하는 제야와 그리고 강단사과의 역사적 차이도 여기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여기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일단 책임을 돌리고 싶은데요. 그들은 중화사상이죠. 성리학적인 세계관을 적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족을 제한 주변은 전부 다 이가 되는 겁니다. 화이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소중화를 자처하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과 오히려 가까운데 만주에 있었던 우리와 연관되어 있었던 제민족 또는 제종족들은 오랑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우리는 오히려 다르거나 원수라는 입장을 견지했던 겁니다. 이런 편견이 지금까지 전승이 된 거죠. 한 예를 들면 오랑캐입니다. 오랑캐는 올랑계의 부적이거든요. 퉁구스어 계통의 한 종족을 우리가 한자로 올랑계, 그런데 조금씩 다른 명칭을 불려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 지역에 살았던 종족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확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는 문명권을 생성한 적이 있습니다. 원조선 그리고 뒤를 이어서 고구려. 그런데 그 위에는 이런 경험이 없고요. 그리고 큰 나라, 즉 문명을 움직이는 큰 나라를 운영했던 경험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그만 형태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근대 외 서양의 네이션 민족 개념이라든가 종족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마구마구 섞이다 보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료 속에서도 여러 종족들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도 없이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견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사실이 어긋나고 비과학적이죠. 그 당시 때의 사료 그리고 지금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교차 검증해보면 그들과 우리는 굉장히 관련이 깊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원조선 문명권에 있는 그 주체들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몇 가지 관점과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원조선 문명권을 보면 일단 공간은 중화문명 지역과는 다른 공간입니다. 그리고 홍알령 서북조로 이어지는 초원 유목문화권과도 다른 거죠. 생태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터, 원조선 문명권의 공간을 보면 현재 한반도, 그리고 넓은 의미의 만주 일대, 심지어는 연해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국가 정치체제가 아니라 문명권이라고. 거기 살아온 사람들은 혈연이라든가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적인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역사관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보니까 현재까지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포함해서 남아있는 유일한 집단, 즉 종족이죠.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한민족밖에 없습니다. 만주에 있었던 수많은 종족들이 만주에 있다가 현재 중원으로 들어가서 중국의 정복국가를 세웠던 많은 종족들도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만주와 현재 한반도 일대에서 아직까지도 스스로를 보존하고 있죠. 이게 우리 민족의 특별한 강점이고 오늘 바로 개천절이 의미하는 바 같은 거죠. 우리는 천선 집단이거든요.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인 외에도 이런 정체성에 대한 자각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를 보존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성격을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로부터 역산에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 끝에 있는 것이 조선이라는 정치체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와 연관된 또는 원조선 문명권의 구성원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원조선 문명권에 여러 집단 종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코어를 이룬 것은 바로 우리의 직계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집단, 다른 종족들은 점차 이탈해지고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중심인 중핵인 우리는 남아있어서 현재 한민족을 이룬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원조선의 문명권은 한민족이다 주장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과 무관하게 거기에 살았던 원조선 문명권, 즉 그 체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와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들을 알 필요가 있죠. 아주 먼 옛날 우리와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역사고 우리 삶의 일부 아니겠어요? 우리 기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오늘날의 우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유전인자 아니면 역사적 경험 아니면 세계관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 같이 우리가 복원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원조선 문명권의 주민들을 이해하는 관점, 기준은 어떤 것인가? 제가 먼저 중국학자들의 서를 살펴봤어요. 그 사람들은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점점 그것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후진타오 이후에 특히 시진핑 정부에는 이것이 더 확립되고 있어요. 즉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중화민족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55+1의 하나의 민족과 지금 얘기하는 민족은 다른 거죠. 중화민족은 현재의 현실적인 중국 영토 내뿐만 아니라 역사적 영토까지도 포함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보는 것이 중화민족론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뤘다. 그래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우리의 역사였던 고구려, 발해, 심지어는 그 이전에 있었던 원조선까지도 그들의 역사를 편입시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겁니다. 답답하죠. 대표적인 이론가를 보면요, 손진기입니다. 만주 지역은 자연환경이 불규칙적이고 다양성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숱한 민족과 종족들은 이동하고 서로 융합했다. 이 용어 자체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족이나 종족들은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역사를 기록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하가 되는 아니면 적대적 관계는 한족의 역사학자들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시대가 있죠. 각각 다른 나라가 있죠. 중국이란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체제라든가 질서의 개념이지. 그러니까 중국이란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숱한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병립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각각의 나라들도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주변의 민족과 종족과 국가들을 기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원래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음을 빌어온 경우도 있고 뜻을 빌어온 경우도 있고 기준도 다르고 엄청난 혼선이 발생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흑룡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나라 때 흑룡강이었지만 당나라 시대 때는 흑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거기 살던 사람들은 검은물이라고 그러니까 카라무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카라는 알타이 계통에서 검다는 중요한 의미거든요. 일본에서는 구로가 되고요. 알타이에서 전부 다 카라는 검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국경이나 영역권을 접하지 않은 먼 곳에 있는 나라는 당시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거기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행자들 아니면 일부 가든 사신들 아니면 전해져 낸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상당히 부정확하죠. 대표적인 책이 산해경이에요. 이거는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서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그는 스키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또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많은 것은 전원의 의지래요. 이게 전근대사의 또는 고대 더 이전사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문자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해석한다면 반드시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문자, 기호의 주체였던 그들의 세계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국적인 기록을 맹신하는 태도는 굉장히 비주체적일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는 비과학적이고요. 그리고 사고의 논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민족들의 융합, 이동 이런 상황들이 매우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민족을 연구할 때는 그거 하나만 독립적으로 연구해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한 집단이 있으면 주변의 집단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외관계도 참조해야 됩니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역사를 기술했는데요. 만주지역에도 분명히 독립된 정적 실체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원조선 때 아니면 고구려 때 아니면 그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동만주라든가 북만주 지역에는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종족, 부족, 때로는 국가를 건설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죠. 원조선 문명권의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연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공간의 문제가 있고 언어가 문제가 있고 공간의 문제가 있고 언어의 문제가 있고 경제, 문화 그리고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돼요.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진 겁니다. 언학도 발달했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전부 다 DNA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역사, 고고학, 민족학, 민속학, 언어학, 인류학 그리고 역사지리까지도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지기가 주장했는데 저는 이런 방법론의 제시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저는 그래서 그동안 발표했던 민족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원조선 문명권의 주체, 즉 주민들의 문제를 해석하겠습니다. 원조선 문명권은요, 생태 환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역사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만큼 많은 종족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부족들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각각 집단 간에는 혈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언어에도 점점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화는 당연히 생태 환경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른 점만 부각시켜서 배타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렴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족 개념을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 다른 종족들이지만 제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큰 틀 속에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예를 들어봅니다. 이를테면 몽골의 계통도 있죠. 동쪽에 퉁구스 계통도 있죠. 서북만주 쪽에서 연결되는 투르코 계통도 있죠. 그리고 원래 있었다고 추정되는 고아시아 계통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전체를 수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차이가 있지만 그 시기에는 뿌리가 같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명적으로는 너무나 관계가 밀접하지요. 우리 몽골어 계통의 피와 언어가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투르크의 언어와 혈연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퉁구스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혈연이라든가 언어와 연관없이도 늘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람만을 엮어가지고 요소지방까지 이루는 것도 더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조선 문명권의 한 범주로 볼 수가 있다. 저는 그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데 먼저 1단계는요. 그 구성원들의 혈연과 언어가 얼마나 친연성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의 활동 범위와 생활 양식이 얼마나 유사한가. 여러분도 지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유사한가. 그리고 그들은 상호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공동의 생활권을 이루었다. 이게 생활 공동체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퉁구스계와 몽골어는 넘나듭니다. 몽골어 계통 사람들과 투르코 계통의 사람들은 흥할령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넘나들거나 서로가 상호 협조하면서 그 공동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유사한 기술, 테크놀로지죠. 신앙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앙 같은 경우는요, 놀랍게도 유라시아 세계의 중심인 중앙아시아 또는 바이칼 레이크 이런 주변에서 가진 신앙들과 서북만주 또는 북만주를 거쳐가지고 우리와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후대에 동북상하면서 지금의 동만주 북부라든가 아니면 극동시베리아의 저 북쪽까지도 유사한 것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장계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종족 집단들이 있다면 그 역할을 살펴보는 겁니다. 선비족, 고란족, 선비족 중에서도 모용시, 특발시 등등이 나눠질 수가 있고요. 고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하죠. 부여, 고구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런 집단들의 역할, 그리고 어느 곳이 더 비중 있는가, 그리고 숫자, 거주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것은 비율이란 것이죠. 등가로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 이를테면 경중서열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랭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무겁고 가벼운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외면하게 되면 단순하게 글자를 가지고 그냥 N분질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불리한 역사 해석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 예를 들어보죠. 발해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장한 이론이죠. 고구려민들은 지배계층이고 그리고 말가리들은 피지배계층이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고구려 유민 세력들은 원래가 많았고요. 그리고 말가리라고 불려지는 집단들은 원래가 거주민들의 숫자가 아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적 구성원의 비율을 놓고 보면 고구려 유민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우월한 건데 이걸 우리가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인들의 책략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그걸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지. 제 이론인데요. 그래서 저는 먼저 중핵종족, 코어종족이죠. 그리고 나머지 아웃사이드에 있는 반개종족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어디나 다 그렇잖아요. 코어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는 주변부, 반주변부가 있죠. 그 다음에 주변부가 있죠. 그리고 외방 아웃사이더가 있죠.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월레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을 떠나서도 어디나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디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역할의 핵심인 중핵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코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원조선 문명권 그러면 여기에 핵심 중핵 종족이 있고요. 반개 종족이 있다고 보는데 중핵 종족 당연히 정치체를 완성시킨 조선이란 나라죠. 이렇게 큰 틀을 본 것이 바로 육당 체남선인데요. 그가 불안문화권을 주장했습니다. 문화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유라시아의 서쪽까지도 연결시키고요. 뒤를 이은 사람이 안학인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특히 체남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친일적인 행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주장했던 불안문화권도 일부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일본 사람들은 서구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역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서양의 학문인데 그래서 그런 논리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다만 불안문화권이 가진 한계는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이렇게 넓은 세계를 갖고 구체적으로 각각 비교했다는 것은 탁월한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사람이 단지 신채호 선생이죠. 그는 재밌게도 주족과 객족이라는 용어로 구분했습니다. 저는 중핵종족과 반개종족으로 구분했는데요. 제가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마 제가 단지 신채호의 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런 구분법에 시살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족과 객족으로 나눴는데 주족은 당연히 우리죠. 그런 나머지를 1, 2, 3, 4에서 아주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탁월한 겁니다. 일부 우리나라 역사학에서 단제를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부정적이며 국수지하고 학문적인 실증이 결여가 돼 있고 제가 보기엔 너무나 어처구니없습니다. 제가 단제를 위한 변명 여기에 그 책을 하나 썼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했어요. 그 당시에 단제 시초만큼 과학적으로 학자적 연구로 충실히 행한 사람은 없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역사학에서는 단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역사학의 기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손진규 한 말을 인용했었죠. 손진규도 역사학 연구는 특히 현재 말한 만주족의 종족 연구는 이러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단지는 이미 그 당시에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한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제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 3, 4로 봤는데 이 구분 자체가 저로선 상당히 타당성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4객족, 그래서 고아시아족, 그리고 캄차카 반도에는 유기, 그리고 캄차카 반도의 남쪽과 홋카이도, 그리고 과거에는 혼슈 북부 지역까지 찾았던 아이누까지도 제4객족 속에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시기 사람들은 일부지만 이렇게 세계를 크게 봤습니다. 우리는 반도산에 젖어서요. 반도민족으로 젖었고 지금도 그래서 미시적인 일에 매달리고요. 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가 싸우고만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그레이팅이 벌어지고 세계 질서가 전면으로 재편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내부에서의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리파운데이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놀라운데요. 그 당시 때 단지 선생이 유기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사객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보면은요, 고구려와 당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현재 사할린에 있는 유기 그리고 캄차카 반도의 야차가 당나라에 사실을 보내거든요. 저는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명분상으로 반고구려 전선의 구축이라고 봐요. 외교적으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선생님이 그 당시 때 이런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원조선을 이어는 부여족을 주족으로 봤으니까 당연히 부여록에서 같은 고구려 백제 그리고 나머지 신라 가야 등을 주족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원조선이 멸망 후에 만주에 거주했던 선비계라든가 거란계라든가 말갈계 이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몽고르 계통과 퉁구스 계통인데 이들을 객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란 것은 우리 고대사 또는 원조선을 볼 때 단순하게 조본임의 혈족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화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역사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즉 제 용어로 표현하면 질서와 체제라는 개념으로 파악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한 민족입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나의 혈족 집단입니까? 하나의 언어 집단입니까? 아니요. 중국이란 국명 자체가 현대 개념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란 것은 질서와 체제인 것이죠. 그리스란 것도 국가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질서와 체제고 그 체제 속에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동안 많은 이론들을 내셨습니다. 역사 유기체설 코이론 여기서 특히 코어 개념을 적용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 한민족을 거슬러 올라가서 직계조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승성 그리고 정통성 입증할 만한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중핵종족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기에는 종족이라 마루종자 써가지고 으뜸되는 근원이 된 종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조선족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고요. 또는 예믹이란 용어가 나오니까 예믹족이란 말도 학자들이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한이란 말도 쓴 겁니다. 삼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부여족이란 말도 쓰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료와 민족지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거란계하고 선비계가 속했다는 것이 동옥이 아니겠습니까? 사료를 보게 되면 동옥과 흉내 묵태계에서 격파가 되죠. 그러고 나서 선비와 거란은 나눠지고요. 그리고 선비에서도 다양한 부족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시리족이고요. 시리 부족 중에 하나가 몽골시리고 몽골시리가 바로 징기스칸의 몽골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퉁구스계 말갈계죠. 그래서 그 지냈던 숙신인 이들도 역시 분석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역사상에서는 산흉이라는 용어로도 되고요. 흉노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 밖에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흉노편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들은 투르크어 계통인데요. 단계 종족으로 설정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원조선 문명권의 주민들을 분석하면 보다 구체적인 실체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저는 원조선의 문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조선이라는 정치체제가 있고 그 중핵인 정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넓은 범위 속에서 이루어진 문명을 전부 다 문명권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핵종족 외에도 반개종족들을 설정해서 그들도 때로는 고조선의 또는 원조선의 정치체에 직접 편입이 되지만 직접 편입이 안 됐다 할지라도 간접통치라든가 또는 영향권이라는 틀 속에서 한 문명권의 중요한 분자를 이루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선이란 정치체제가 붕괴되고 고구려가 다시 부흥했지만 또 붕괴되고 그래서 고려시대 이후에 그들과 우리는 인연이 멀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우리는 전혀 무관한 종족 집단 심지어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처럼 적대적이고 아주 오랑캐라고 멸시하게끔 됐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 사실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도 넓어져야 되고요. 이제는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넘어서는 문화 문명의 범주도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늘 변합니다. 남만주일 때는 우리 민족이 시작된 중요한 원형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 간 염원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는 또는 새로운 문명 속에서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점유하거나 지배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근원이 되는 디 오리진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4355년 개천절에 제가 느끼는 또 하나의 감정이었습니다. 몽골의 대처 원득대와 달려가자 선조가 넘었던 흥안염 달려가자 아하 아미와 하락이 숨진 곳 달려가자 우후친 가득 피는 땅 우리 땅 달려가자.